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. 저는 LA에 있으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. 이창기 목사님의 복음 설교 그리고 탁월한 메시지와 리더십에 늘 감탄을 하곤 합니다. 특별히 유럽 전체 디아스포라 교회 모델 교회로 성장이 되었고, 또 교회도 건축을 하시고, 또 이 어려운 중에도 모범적인 사역을 이루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.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. 또한 그 대림절의 그 은혜는 성령님을 기다렸던 오순절과 연결이 되고,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,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계절입니다. 또한 대림절을 강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.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신,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, 그게 우리가 성탄에 기억해야 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.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주 소박하고 교회당도 텅 빈 채로 맞이하게 되는, 또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단장도 소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,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예수님의 소박하신 영성,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또 구해 오신 예수님, 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깊은 의미를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독일에서 맞이하시는 우리 성탄이 아름답고, 그리고 하늘에서의 많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 이창기 목사님 늘 보고 싶습니다.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, 언젠가는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려서 늘 송구한 마음 가득합니다.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탄에 그리고 새해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이창희 목사님, 사모님 사랑합니다.